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부산대 학생회장 도 지냈고 참여정부 때는 청와대에서 일도 좀 했고요. 지금은 새정치민주연합 수혜신위원회 김상돈 혁신위원장으로 선임된 그 혁신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오늘 이제 2차 혁신안 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보좌진들 의견 수렴 들어갔다는 뉴스는 아까 조금 전에 드렸고요. 보좌진들이 네. 대략 어떤 식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점도 청취자분들께는 이미 간략히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 전에 네. 우선 네. 물론 뭐 새정년에서 그동안 네 번인가 다섯 번의 혁신안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네. 혁신안에 대한 신선감 또는 피로도 뭐 이런 걸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예. 그거는 좀 비아냥 섞인 뭐 그런 것도 조금 내포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것까지도 예. 민심으로 캐치하고 있으리라고는 보입니다. 우선 예. 보도는 됐지만 요즘 메르스다 뭐 새누리당 내분 사태다 대통령이 화를 내고 하니까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겠어서 새누리당 죄송합니다. 새정년 혁신위원회에서 내놓은 1차 혁신안 핵심 골자만 한번 간추려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핵심이가 이제 첫 번째 혁신 과제로 발표한 것은 우리 당내 기득권을 내려놓자 네. 하는 것과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자 하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기득권 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언급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기득권 이제 내려놓기 문제는 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문제가 선행되어야만이. 혁신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의 혁신 과제를 내놓았고요. 이러한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측면이 결국 국민들에게 혁신의 진정성을 네. 먼저 알리는 길이 아니냐 네. 그런 차원에서 제 우선 과제로 저희들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네.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만들자 예. 또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 시에 우리 당은 공천하지 않는다. 또 기득권을 가진 우리 지역위원장들이 선거 120일 전에 사퇴한다 이런 내용들이 핵심입니다. 네, 뭐 현직 의원이라고 뭐 점수 더 주고 좀 아무래도 유리하고 정치 신인들 진입 장벽을 호소하고 이러는데 현직 의원이라고 특별히 봐주겠다 이런 조항은 없군요. 당연하죠. 오히려 현직 의원은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기득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죠.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저희들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예. 이제 신설해서 이 위원장과 위원들이 다 외부 인사로 3분의 2로 구성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담보할 수 있도록 예, 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네. 의원 신분이라고 해서 좀 먹고 들어가는 점수는 없게 하겠다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기득권 내려놓기 예, 차원에서 예, 예.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네. 항상 개혁한다고 하는데 나만 빼고 개혁하자 이래 왔거든요 사실. 그래서 비판이 좀 많이 몰렸기 때문에 특히 현직 예. 현역 의원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좋은 조건에서 출발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여쭤봤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예. 그 현역 의원들이라고 해서 다 기득권만 가진 건 아니지만. 아, 물론 그렇죠. 예, 어쨌든 현역 의원들이 여러 가지 조건, 자금이나 조직이나 예. 또는 당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기득권을 많이 가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신설해서 현역 의원들부터 이렇게 평가를 해내자 네. 특히 그 교체 지수를 제시하면서 네. 이 정량 평가뿐만 아니라 이 정성적인 평가도 함께 고려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체적인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말이지만 어렵
있고 항상 뒷말이 나게 돼 있는데 뭔가를 객관화 평가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최고의 목표고 그러다 보면은 객관화시키고 점수화 수치화해야만 좀 일목요연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수치로 평가되지 않은 정성적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정성적 부분을 몇 퍼센트쯤 어느 가중치를 두느냐부터는 또 이미 주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요. 맞습니다. 말이 많고. 예, 그래서 그 이 기준과 평가의 기준은 단순하고 또 매각한 것이 좋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의적이거나 주관적일 수 있는 것은 가급적 배제하고 예. 누가 봐도 아 저런 원칙이면 충분히 납득이 되겠다 하는 그런 기준 하에서 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함께 고려하는 막 이런 큰 기준이 아마 앞으로 제시될 걸로 봐집니다. 네, 언론과 당 일각에서는 이른바 제가 이른바라고 했습니다.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듣고 계시죠. 글쎄 뭐 저 보고 이제 또 아니 친노 최인호 의원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해야 한다 이런 주문 또는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은 듣고 계시죠. 예, 일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네, 지금 최 의원과 함께 혁신위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대의 조국 교수가 자타가 공인하는 친노 최인호 유언 뭐 이렇게 한번 어디서 글을 쓴 걸 봤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뭐 자타 공인 친노 최인호 예, 맞습니다. 네, 아주 시원시원하게 대답해 주셔서 고맙고요. 예. 그러면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해야 한다. 당내에서 이런 일각의 반응도 있는데 자타가 공인하는 친노 최인호 유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이제 뭐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더 소개를 드리면 간단히 아니고 길게 하셔도 됩니다. 아 됩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학생운동 때부터 제가 85 학번입니다. 네, 부산대 총학생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 학생운동 때부터 또 시민운동을 할 때까지 저는 이제 김대중 후보 당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바가 있고요. 네. 또 그 연장선상에서 98년도에 당시 그 새정치국민회의라는 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죠, 있죠.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당인데, 네. 그 당이 새정치국민회의가 부산시장 후보를 배출했는데, 98년도에 득표율이 10% 남지도 했습니다. 아, 그때 후보가 누구였죠? 그 하일민 부산대 교수님이었죠. 아, 네. 예. 그 정도의 열악한 상황일 때 제가 이제 입당을 했었습니다. 네. 또 그 뒤에 부산에서 국회의원을 세 번 출마해서 나름대로 전국 정당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자타공인 친호남 친DJ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렇네요. 네. 저는 나름대로 균형감각을 그래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네. 그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저뿐만 아니고 우리 혁신위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그 혁신위원들께서 어떤 치우침이 없는 공정성, 또 투명하게 혁신안을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누차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친노라는 분들이 가진 기득권이 있다면, 당연히 네. 내어놓아야죠. 예. 또 문재인 대표까지 자기의 공천권을 내려놓는다고 천명을 거듭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친노가 개파적으로 가진 기득권이 만약 있다면, 저는 저부터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대책을 세우려는 그런 자세로 혁신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해야 한다 또는 기득권 계파로서의 기득권이 있다면 내려놓으라라는 지적이 있다면 그게 구체적으로 뭘 지칭하는지 상호간에 조금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내려놓겠다. 그것은 뼛속 깊이 친노라고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공인하는 최인호마저도 그렇게 먼저 할 테니 진정성을 이해해 달라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제가 너무 잘 이해를 해드린 거죠. 아유 너무 저보다 잘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아니 다만 이제 진땀 나는 질문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 예. 네. 네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친노패권주의라는 그 말의 의미를 네. 이렇게 그 정치 공세용으로 해서 네. 또 다른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논리라면 그건 좀 공감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뭐 혁신위원들 위원들 그 멤버들끼리 내부 회의할 때 당연히 이런 것도 수차에 걸쳐서 얘기가 나왔고 검토도 이미 끝났으리라고 봅니다만 이제 결과물을 내놓겠죠. 그게 몇몇 의원들이 강하게 비토를 하고 거부를 한다. 아 근데 일자 일구도 고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내놓은 결과물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행해라라는 게 지금 혁신위의 얘기 생각 아니겠어요? 네, 기본 원칙은 그렇습니다. 네. 이건 흥정 대상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혁신이나 쇄신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예. 근데 반발하는 의원들이 무시 못할 세를 이루게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 혁신이는 그냥 여지, 자, 우리는 혁신안을 만드는 게 임무고 실행하느냐는 당신들이 할 일이니까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소 하고 끝내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과 뭐 토론을 하든 무얼 하든 해서 끝장을 보시겠습니까? 우선 저희 혁신이가 내놓는 혁신안이 그 여러 가지 이 좀 문제점이 없어야 되겠죠. 네. 예. 그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든지 하는 혁신안을 내놓는다면 그것은 뭐 당연하고요. 그건 예. 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옳음에도 불구하고 네. 만약에 이제 혁신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그 혁신위는 이제 즉시 스스로 해산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혁신위의 혁신안이 당무회의나 중앙위원회에서 당헌과 당규에 반영이 돼야 이제 실천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그 이번 우리 혁신위원회의 핵심은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네. 예, 혁신안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자는 것이니까요. 예. 그 실천하자고 관련이 중앙위원회나 당무회의에서 통과되어서 당헌 당규에 반영이 되면 바로 이제 즉시 이제 실천해야 되는 문제죠. 네. 그런데 저희 혁신안이 어떤 사사로운 이해 때문에 그 통과되지 못한다, 무산된다. 그러면 우리 이런 정치적인 책임에서 당 대표나 지도부도 자유로울 수 없고, 네. 당의 어떤 구성으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대혼란이 오겠지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이런 혁신안이 일부의 사사로운 이해 때문에 무산된다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저희 혁신안이 기본적으로 통과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통과되리라. 이강윤의 오늘에서는 실시간으로 질문지에 안 보내드리고 게시판에 올라오는 청취자 질문을 바로 하나씩 드리는 돌발성 질문이 있습니다. 새정년이 너무 좀 물렁한 거 아니냐. 그래서 문제가 많다. 너무 무기력하다고 생각되는데 최인호 쇄신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동명천재단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5시 13분에 일찌감치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 뭐 무난하다는 평가는 뭐 혁신안을 실천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것을 중심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네. 누차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실천입니다. 그렇죠.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가 실제 작동이 된다면 지금까지 저희 당이 해왔던 어떤 공천 과정보다도 공정하면서도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또 이제 1차 혁신안이 발표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혁신위원회의 실천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바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무난하게 노회한 프로 정치인처럼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좀 힘 팽깁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부산 출신의 조모 의원, 최고위원도 아마 하시는 것 같고 전남 출신의 황모 의원 이런 분들은 아주 그 야당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견해들을 많이 내놓으시는데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야 한다 아니면 헤어져야 한다. Yes or No로 대답하시겠습니까? yes, no, 분명히는, 당장 뭐 꼭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기보다도, 예. 오히려 이제, 저희들이 당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네. 했고, 그 당기의 내용 안에는,
이제 여러 윤리 규범이나 네. 또 우리 당의 정체성과 또 단합과 통합 뭐 이런 문제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당 길을 잡자 뭐 이런 취지인데요. 네, 그게 기강하고는 관련 없나요? 그러니까 당기 기강, 네네네, 기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현재 뭐 유기신 반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도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이제 절차와 과제들이 있으니 예. 뭐 그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예 그 좀 시원찮은 답변이어서 약간 서운한데요. Yes or no로 도저히 답변 거부하시면 물론 뭐 거부하실 수 있는 자유는 있으십니다. 뭐 거부라기보다도 제가 이제 충분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잘 못 알아들어서 보충 질문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옥동자를 낳아서 그 옥동자를 잘 키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인호 위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인터뷰였습니다. 말씀을 잘 안 하시네요. 정치를 오래 하셔서 그런지.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